최근에 구독자분들이나 네. 수강생분들이 매도 질문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좀 침체되면서 네. 좀 많이 불안감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 지금 팔아야 되는 아파트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? 뭐 제가 이제 매월 그 멤버십에서 라이브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. 네. 그때 이제 보통 마지막 시간에 상담을 조금 해드리고 있는데 최근에도 제가 딱 세 가지 유형으로만 질문 주세요 그랬거든요. 네. 이거 살까요 말까요? 이거 팔까요 말까요? A, B 중에 뭐가 좋을까요? 이렇게 요 유형에 대한 것만 주시면 제가 Yes, No, 네. 뭐 A, B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단답으로 좀 조언 드릴게요 했는데 네. 질문이 한 200개 가까이 올라왔거든요. 근데 그 중에서 100건이 아, 이거 물건 이제 팔아야 되지 않을까요? 아. 이 질문이 50%였어요. 그만큼 사람들이 왠지 이게 뭔가 조금 하락 또는 뭐 경제 불안 있다고 하니까 팔아야 되지 않을까? 네. 그 불안감을 좀 많이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. 자, 그랬을 때 제가 100개 질문 중에 한 절반은 아닙니다. 더 보유하세요. 라고 답변을 했고 네. 절반은 그래요. 파는 게 좋겠습니다. 이렇게 답변했거든요. 네. 그때 아무 생각 없이 답을 하진 않았을 거잖아요. 네. 저만의 기준이 있었을 텐데 그때 그 기준은 심플하거든요. 저는 두 가지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. 한 가지는 현재 그 지역, 그 갖고 있는 그 물건에 대한 가격이 고평가냐 저평가냐 이걸 가지고 답을 제가 한 가지를 했고 두 번째는 얘가 아무리 저평가라도 이 지역 이 수급이 조금 안 좋은 상황이면 사실은 바로 못 올라가거든요. 네. 또는 떨어질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. 그래서 이걸 외부 환경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이걸 뭐라고 말을 하면 더 쉬울지 모르겠는데 타이밍적으로 지금 괜찮냐 안 괜찮냐 이 두 가지를 믹스해서 답변을 드렸어요. 형님 근데 이제 가격 비교는 다 네. 도시랑 해서 알 수 있는데 네, 네. 타이밍적으로 좋다 안 좋다는 네.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? 가격이 일단은 저평가다 고평가다는 외부 요인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. 네. 비교를 통해서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. 근데 나머지 타이밍적인 것들은 엄청 많은 변수들이 엮여 있어요. 네, 그 중에서 그래도 그 지역과 관련된 수요와 공급, 이 수요와 공급의 줄다리기, 현재 이 상태가 어떻냐 이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. 결국은 뭐 타이밍이라고 하는 게 그냥 수급이라고 봐도 되고요. 작게는.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저는 이제 매트릭스를 만들거든요. 가격이 저평가다 아니다. 그 다음에 현재 타이밍적으로 좋다 안 좋다. 그러면 총 경우의 수가 네 가지가 나와요. 네. 그러면은 괜찮다, 타이밍적으로도 괜찮다. 가격도 저평가인데 아, 당장은 올라가기 힘들다. 그럼 OX가 되는 거고 네. 반대로 이제 또 XO도 있죠. 네. 가격은 고평가인데 하락할 여지가 거의 없다. 그 다음에 가격은 고평가인데 이제 곧 하락할 여지가 매우 크다. 이제 이렇게 해서 총 네 가지를 가지고 보통 설명을 드리죠. 그리고 이제 애매한 게 뭐냐면 OO는 명확해요. XX도 명확하고 네. 애매한 게 OXXO거든요. 네. 이때 이제 그럼 결론적으로는 O냐 X냐 마지막에 써머리를 해야 되잖아요. 네. 그때 이제 저도 좀 고민하죠. 고민할 때 아, 그 지역의 입지랑 상품성 그런 것들을 조금 감안해서 제가 OX 이렇게 답변을 하는 편이죠. 입지랑 상품성을 감안해서요? 네, 네. 근데 그 기준에 대해서도 그러면 네.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입지는 그냥 말 그대로 그 친구가 희소성을 보는 거예요. 상위 몇 프로에 있는 녀석이냐 네. 그걸 보려고 하는 거고 상품성은 이제 기왕이면 연식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시간 지났을 때 뭔가 또 새 아파트로 변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이제 그것들을 조금 따지는 거죠. 그럼 네. 상위 몇 퍼센트 정도 있어야지 XO, OX일 때 그래도 한 30% 이내면은 조금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죠. 형님, 그럼 반대로 지금 시점에서 네. 분명히 가격이 저렴하긴 해. 네. 근데 살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. 많죠. 그게 이제 OX예요.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 내가 뭔가를 매입하기 전에 계속 확인받으려고 하죠. 네. 불안하니까. 불확실성이 있으니까. 네. 근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은 분석을 정말 막 99%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누군가한테 물어보려고 해요.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사고 나서 또 뒤늦게 계속 물어보는 분도 있어요. 근데 솔루션은 간단해요. 그분이 이제 확신을 왜 못 갖느냐, 왜 불안해할 수밖에 없느냐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거죠. 내가 지금 이 선택한 물건이 네. 괜찮아 보이긴 한데 혹시 이거보다 더 괜찮은 거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제 계속 있는 거죠. 아, 맞아요.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선택한 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. 이 두 가지 때문에 선택을 망설이고 자꾸 물어보려고 하고 불안하고 선택하고 나서도 불안하고
이거에 대한 해결 방법은 또 두 가지예요. 해결 방법도 있어요. 왜냐면 그 원인이 정확하게 나왔잖아요. 네. 첫 번째 원인이 그거잖아요. 이걸 선택했는데 왠지 이거보다 더 괜찮은 게 있을 것 같아. 네.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 두 개, 세 개, 네 개를 더 많이 보고 비교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근데 엄청 많이 분석을 하고 비교를 해도 불안할 거예요. 왜? 놓친 게 있을 테니까. 안 불안하려면 내가 그래 이 종목을 끝장을 낸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다 보면 돼요. 그러면 내가 한 번쯤은 그래도 깊게는 안 봤지만 다 살펴봤기 때문에 네. 이게 최선이네. 그래 잘했다.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거거든요.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들을 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. 네. 그게 힘들면 나만의 기준이라도 있으면 돼요. 그래서 이게 전국을 다 비교하기 힘들기 때문에 몇 개를 지역을 딱 선정한 다음에 내 기준은 이거야. 그 기준이 좀 보수적이면 좋겠죠. 네. 그 기준에 부합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딱 보고 이거 정도면 괜찮네. 그럼 선택하는 거죠. 그게 이제 나를 믿는 거거든요. 네. 그것들이 나중에 성과가 나오면 그 믿음이 생기죠. 나의 기준에 대한 믿음이 생기죠. 네. 그게 나중에 시간 지나면 나를 믿는 거죠. 나를 믿다 실패하면 어떡해요? 아 근데 그게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네. 기준이 없이 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. 네. 그거는 이제 당연한 거 아닌가 싶어요. 기준은 없고 그냥 나만 믿으니까. 그럼 기준... 왠지 나는 뭔가 맞출 수 있을 거야 이거잖아요. 네. 기준을 믿다가 네. 실패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? 그렇지만 그것들이 반복되면 기준을 수정하게 되죠. 그러다 보면 좋은 기준을 발견하게 되죠. 그게 이제 실력이 쌓이는 거고. 처음에는 약간 실수가 있더라도. 있죠. 있을 수 있죠. 어떻게 처음부터 완벽하게 뭐 다 잘하겠어요. 형님, 네. 그럼 마지막으로 네. 지금 많은 구독자분들한테 네. 살까 말까, 팔까 말까 네.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에게 네.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일단은 본질을 먼저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정부 정책 같은 것들, 그런 것들 먼저 좀 걷어내고 그다음에 대외 환경, 뭐 예를 들면 금리 인상 같은 것들 중요하긴 하지만 살짝 걷어내고 잠시 그다음에 현재 모든 상황이 평온하다, 완벽하다 이렇게 딱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내가 관심 있는 지역, 그 물건을 딱 째려보는 거죠. 그랬을 때 이 지역이, 이 녀석이 과연 가격이 저평가냐 고평가냐 그걸 먼저 판단하고 두 번째는 그 지역에 대한 수급 이게 흐름이 어디로 갈지 그걸 좀 판단하는 것 그걸 먼저 해보고 그리고 나서 아까 잠깐 걷어냈던 것들 정부 정책이랑 외부 환경 요소들 같이 좀 접목해서 고민해보시면 조금 덜 불안하게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형님 네. 결론은 아예 역순으로 생각하는 거네요. 그렇죠. 네 맞습니다.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오늘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. 평온한 하루 되세요. Peace.